까치 조던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저는 사실 그 포르테즈보다 이 조던이 먼저 오길 바랬거든요. 까치 조던이. 그래서 네, 코르테즈가 먼저 와서 지금에서야 이렇게 조던 리뷰하게 되네요. 까치 조던. 자, 일단 박스 보시면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오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조던 링 로고 이렇게 있고요. 사이즈는 275 반업을 씁니다. 왜냐하면 이제 조던 도쿄 로우랑 같은 그런 종류의 신발이기 때문에 도쿄 조던 로우도 정 사이즈는 도저히 못 신을 것 같아가지고 발볼 때문에 길이감 상당히 남는데,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반업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한번 열어봅니다. 이렇게 뭐 굉장히 이 여분의 종류가 좀 있는 느낌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까치 조던 자체가 퀄리티 문제가 좀 있는데 사람들 반응은 나름 괜찮은 걸로 봐서 저도 한번 한눈에 딱 보니까 요 부분이 요 색상의 이 재질이 좀 나름 좀 시크한 그런 느낌 좀 듭니다. 예. 이거 괜찮죠? 근데 저는 이게 뭐 까치라서 들어가는지 몰라도 요 갈색 부분, 이 브라운색은 좀 아쉽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요 색상은 상당히 괜찮네요. 자, 이렇게 뒤에 보시면 까치 있고요. 자, 요것도 뭐 이 그레이 색상도 나쁘지 않죠. 연두색, 완두콩색 그런 느낌 좀 납니다. 자, 이렇게 여분권 있고 이렇게 나이키 써져 있죠. 나이키 이렇게 한글로 써져 있습니다. 스펀지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. 저번에 이제 도쿄도 그렇고 이번에도 아마 이 스펀지로 호불호가 좀 더 갈릴 것 같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인솔도 그 여분끈과 같은 그 완두콩색이고요. 이렇게 나이키 나코텍이 있고요. 자,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리고. 이것도 아웃솔도 좀 이런 아웃솔 되게 좋죠. 저는 이런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윙 로고가 있네요. 까치가 아닌 윙 로고가 있다. 전체적으로 좀 요 색감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게 조금 극호긴 합니다. 이 갈색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. 자, 그래서 뒤축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. 한쪽은 윙 로고, 한쪽은 까치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신발끈 껴서 한번 신어볼게요. 자, 근데 방금 제가 발견한 건데 여기 뭐 살짝 얘가 커팅 났네요. 뭔가 지금 칼 같은 날카로운 거에 찍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예리하게 요 부분도 있고 요 부분도 있고. 이거는 뭐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. 그래서 뭐 신발끈 묶으려다가 한번 보여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요거랑 여기 이번 까치 조던의 퀄리티에 조금 문제가 있다, 좀 말이 있다라는 말이 조금 체감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신발끈 묶었고요. 자, 신발끈 묶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하고 뭐 이렇게 뒤축에 까치 있고요. 이게 왼발입니다. 자, 오른발이 이제 자, 보시면은 이렇게 윙 로고가 있고요. 자, 한번 신어보겠습니다. 자, 이런 느낌입니다. 확실히 96만큼은 아니지만, 도쿄 96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색조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불어 갈릴만한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호불호 갈릴만한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우리한테 좀 익숙하고 와닿는 그런 색감, 색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단지 살짝 이 안쪽에 이 갈색이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이 갈색 부분 빼고는 전반적으로 뭐 괜찮다,
호불호가 좀 적을 것 같다 그런 느낌 좀 듭니다. 개인적으로 이 그레이 색상이랑 재질이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죠? 시크하지 않나요? 요. 이 색상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하지만 오지가 아닌지라 이 전면부에 요 혀탭의 점프맨 이 점프맨이랑 요 스펀지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. 도쿄 96 때도 이 스펀지 때문에 자 다음 협업때는 이제 오지 조던 로우랑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오지 조던이 진짜 괜찮은데 아 참 자 저는 구독자 100만 명에 달려가고 있는 신발 왕이었고요.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줘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